강동 초삼 남아 영유 2년차 졸업했어요. 영유 연계 어학원 다니다가 덕스를 6개월째 다니는데 학습 방법이 맞지 않는지 너무 힘들어하는데 대치로 어학원 라이딩 하는 게 맞을지 고민입니다. 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덕스에 6개월 다니는데 학습 방법이 맞지 않는지를 밑줄 그으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. 그냥 얘가 학습 방법이 맞지 않는지가 아니라 이 수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. 여러분은 아이들이 이제 학원에 힘들어하면 여러 요인 중에서 가장 아이를 이해하는 답을 만들려고 해요. 근데 생각보다요, 학원을 못 다니는 건 아주 심플합니다. 얘가 그 수업에 참여를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. 그 얘기는 거의 90%는 실력이 안 되는 거고요. 10%는 선생님과 감정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. 초등학교 3학년이 영어 공부하는데 무슨 답변이 있습니까? 예. 그렇죠? 뭐 특별한 거 아니거든요. 그래서 덕스의 그 학원 원장님한테 얘가 무엇이 부족한지 물어보고 혹시 집에서 예습 복습을 해서 이 교육과정을 따라가는 게 맞는지를 먼저 확인하세요.